대구 경북의 이슈와 음악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반나운서 진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것. 국정감사 그리고 대선 경선입니다. 국정감사는 없었다.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 끝났다. 이재명 기사가 나와가지고 웃다 끝나버렸어요. 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났구나. 김용판 의원이 그 사진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죠. 벌점 100점.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산다고요? 음악도시사입니다. 음악도시사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11월 5일 드디어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다들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우, 저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교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이 과연 정권교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등장 이후에 그 가능성이 처음 열린 거죠. 윤석열 후보가 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뉴페이스죠. 뉴페이스고 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현 정부와 이렇게 각을 세웠던 모습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요. 지금 뭐 윤석열이나 홍준표 막판까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여론조사에서도 1, 2등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 이 독고다의 기질, 나의 개인기로 돌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2030에게 지지를 받긴 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주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로부터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국민의힘 경선 룰 속에 있었다. 홍준표 후보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영남 선배님. 고등학교 그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날 아주 울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대통령 하나 나오나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 경선 꽤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장외에서 지지자들 대결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이 정치의 팬덤 문화가 어찌 보면 그동안 이 팬덤 문화가 형성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이 후보 시절 생겨났는데 이 국민의힘의 그 보수 계열 정당이 이걸 따라가려고 좀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이 보수 정당의 이 문화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좋습니다. 무야홍. 유승민은 민주당의 치명타. 정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저는 마치 무슨 아이돌 콘서트장 온 것 같았어요. 풍선은 되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풍선 색깔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팬덤마다. 보수 정당 후보의
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렇게 팬덤 문화가 생긴 것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과거에는 정치인에게 플러스가 되는 팬덤이었다면 지금은 정치인에게 이제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팬덤이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온라인 팬클럽 어디일까요? 노사모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게 그 해외 토픽감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팬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사회의 어떤 비주류, 변방을 지향하는 이런 그룹들, 그리고 특히 남성들, 20대 중심이었거든요. 일단 저변이 다양해졌어요. 연령의 차별, 성별의 간극, 지금 이런 게 없어지는 현상이 있다. 한데 다만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바로 역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나 일종의 팬덤의 포위돼서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게 한국의 정치 문화를 상당히 갉아먹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별명이 엉덩이 당당이었어요. 우리 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맞아요. 이 본인 스스로 그걸 알리면서 이 팬덤 형성에 좀 활용해 보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엉덩이 탐정 말고도 저도 뭐 만평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캐릭터 잡기 좋은 쩍벌 이것도 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엉덩이 탐정이 도리도리 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엉덩이 탐정도 강아지들하고 또 같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강아지, 주변에 강아지들이 많아. 그 강아지는 사과 먹습니까? 홍차를 좋아합니다. 홍차를. 지난 8월에 또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 이재명 후보가 안동을 찾았었는데 여기서도 이 환호가 지지자들의 환호가 만만치 않았다고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안동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다 보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경북, 대구 경북 출신인 건 최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재명 후보의 고향집에 선산에서부터 안동 시내까지 현수막이 100여 장 걸려 있었고 100장이나 100여 장이 걸려 있었고 네. 민주당 정치인이 안동에 왔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봤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정치하는 마인드는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찍지 없잖아. 조금 많이 예전에보다는 훨씬 좀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의 등장과 함께 무소속 안동시장도 민주당에 입당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안동 지역 출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대선에서 보수층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균열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시장이 자리매김을 했죠. 시장은 안 보고 SNS만 보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SNS 메시지를 날렸었어요.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집결을 했고 그런 것을 이제 팬덤으로 또 승화시키는 어떤 역할로 SNS를 좀 활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SNS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것인지 좀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이번에 실험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거대 여당 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계속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 네. 대장동 의혹이 지금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정감사장이 이재명 후보 청문회 자리가 되어버렸었어요. 네.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유동규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이건 맞습니까? 중간을 얘기하면 곡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무죄 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추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손해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도 함께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완전히 못 털어낸 것 아니냐. 다만 김용판 의원이 그 이재명 후보를 그나마 살려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누가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이재명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왜냐하면 나가지 않았으면 더욱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뭉게뭉게 피어났을 거예요. 수만 명이 이번에 대장동 이거 하나만 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기사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언론의 집중이 어찌됐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재명만 비쳤습니다. 이번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마 특검을 받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다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특검을 한 3개월 가까이 해서 버텨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선거의 모든 공약이라든지 이거를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정감사의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만들어져 갔단 말이에요. 꾸준히 있어왔던 고발사주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장모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부인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본인이 했던 각종 실언과 망언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내뱉은 말, 참모들이 주워담는 일련의 과정들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평가들도 동시에 같이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실언들도 있었지만 이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재명 후보보다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정쟁이라고 하는 게 성격상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시간도 불과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수사의 사법적인 판단까지 도무지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개월 안에 승부는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야의 막강한 후보들, 양 진영의 후보들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경선이 끝나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주도하에 부패 의혹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명을 모두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추스리느냐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2030 세대들의 윤석열 후보풍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찍지 않겠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의 트렌드들을 또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캠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 바뀌고 있는 이 세대들의 니즈를 어떻게 또 충족시켜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뭐 정의당이나 제3지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정의당이 10월 12일에 대선 후보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경선은 여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이게 가장 박빙으로 결선 투표까지 갔으니까요. 네. 가 덜 나쁜 거를 묻는 차기 선택은 우리 사회를 과거로 묶어두는 정치 퇴행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정의당은 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고 정의당을 포함해서 이 진보 정당들이 지금 대선을 공동으로 대응할지 논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출마 선언하는 날 가장 많이 보였던 기사가 완주할 것인가 그리고 단일화 관련된 네. 이야기였거든요. 제 일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또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반드시 완주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가 대선판에서 큰 요동을 치게 할까요? 아 그럼요. 이번에는 진짜 절대적일 것 같아요. 워낙 양당 후보들 간의 격차는 좁고 박빙인 상황에서 한 3% 정도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한쪽으로 붙는다. 이건 아주 뭐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 될 거란 말이죠. 제3지대에 있으면서도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 의미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의 외경영 후보. 외안나오를 했습니다. 아, 뭐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이번에. 사실 원하던 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셔서 현재 뉴스에서 현재 나온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 때문에 딱히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아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솔직한 게 요즘 MG 스타일이니까.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은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금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20, 30대 표심을 잡아야지 당선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공약에 있어서 지금 2030의 이 욕구에 맞춰서 공약 짜내는 아주 머리가 아파요. 공약이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하고 맞물려 있어야 돼요. 과거에 노무현이 내걸었던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 그다음에 이명박이 내걸었던 경제성장과 실용주의, 박근혜가 내걸었던 어떤 경제민주화와 노령임금. 이게 시대정신과 공약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설익은 공약 같은 것들도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과세를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것도 지금 당내에서도 엄청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또 공약이 되고 있죠. 네,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역세권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 어찌 보면 민간 주택 공급을 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전체 당의 분위기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저도 오면서 공약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아 이게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가치를 보고 투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들의 투표가 제3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사실 20대를 잡기 위한 싸움은 아마도 본선 때까지 계속 갈 것이고 제3지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경쟁이 시도되지 않을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아직은 사실은 공약이 다 완성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공약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약들의 어떤 디테일이 없어요. 이런 두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비판하는 다른 후보들이 또 있어요. 특히 그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퍼주기식 전쟁에 속지 말라. 지금의 퍼주기식의 그 공약은 네. 국민 여러분께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공약이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1호 공약이 공무원 개혁입니다. 정원 20% 이제 줄이겠다. 그리고 메가시티, 그러니까 서울을 5개를 만들겠다. 메가시티 형태로 라고 하는 공약을 2호로 냈는데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다 제대로 된 비전을 발표를 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동연 후보의 이 공약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좀 내놨던 메시지, 비전이 주 4일제였습니다. 아, 진유현 씨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 기대도 안 합니다. 주 4일제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 노동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필요한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주 4일제를 바라는 워라벨을 소망하는 2030 특히 이 수도권 중심의 서비스업 종사자들 한테 메시지를 던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때 농민수당을 30만 원씩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 정의당의 지지층이 되길 바라는 젊은 이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농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저는 이번 그 대선 경선을 좀 치르면서 후보들이 우리 대구 지역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웬만한 후보들 다 찾았잖아요. 그쵸. 제일 먼저 오기도 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전에도 후보들이 다 대구에 왔었고 국민의힘 경선 발표하는 날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방문했어요. 대구 경북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후보와 나는 정면 대결을 하겠다. 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보수 진보라고 하는 구도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방문했던 곳이 뭐 서문시장도 있었지만 처음 와서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청년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또 지방의 기회도 좀 주고 하면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집토끼인 대구 경북보다는 좀 호남 지역의 표심을 더 지금은 더 공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후보도 선출되고 난 다음에 광주 5.18 묘역을 또 참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한 이 발언, 이 논란 이후에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걸 또 만회하기도 하고 본인의 성향이 이렇게 극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후보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된 공약,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대구에 자주 찾아왔는데 지역 공약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이라든가 그리고 뭐 취소 문제, 그러니까 공약이 아니라 민원이죠, 그냥. 그렇죠. 민원만 받았을 뿐 공약을 한 것은 없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 공약들이 정말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여야 모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한 어떤 철학과 소신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여기에 그냥 무관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들이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지역 언론들이 좀 앞장서줘야 되는데 KBS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창호 대표 볼 때마다 진짜 가끔씩 굉장히 놀랍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아요. 각자 그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그들의 정치 행위를 보면서 나의 어떤 선택 방향도 정하고 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경선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후보들을 만났고 정당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치인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낮게 해줄지 국민들이 좀 앞으로는 전문가가 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앞으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정치인도 결국 직업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주는 사람을 고용을 한 사람들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제발 밥값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정치가 아주 국민의 서민들 위해서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백성들이 좀 힘을 얻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 제도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좀 그러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모두 뭐 헐뜯고 뒤뜯고 회사하는 거 보면 진짜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의논적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남은 거는 내년 대선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앞으로 이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또 어떤 정책을 내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도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이 후보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